전남 광양시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양시가 지난 15일 시민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저출산과 청년 인구 수도권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의 인구 위기 상황을 시민과 함께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정책 당사자인 시민이 의견을 내고 전문 진행자의 도움을 받아 시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올해 초 광양시 인구 영향 검토의 자문을 맡은 광주 전남 연구원의 위원들이 참여해 4개 분과에서 도출된 정책을 검토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